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예라 개인전, 너와 내가 하나인 세상을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 두렵다고 인정을 못하고 있어. 다 내놓으라는. 그래서 너는 대신 어떻게 쓰냐면 성살기로 써. 아, 오빠 내놔. 이렇게. 그럼 있잖아. 남자 꼬봉밖에 안 돼. 그냥 남자가 100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10 정도만 줘. 주희 아가는 고민이 있습니까? 저는 어떤 마음을 쓰면서 살아야 행복하고, 왜 어제 어떤 도반님, 너는 협박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마음 쓰고 살아야지 행복하다, 좋다 막 이러셨잖아. 아직까지 네가 어떤 마음 써야지 행복한지 몰라? 자, 내가 할게. 내놔. 다 내놔. 다 내놔. 자, 어떤 마음 올라온지 보세요. 떼었으면 살아야 돼요. 다 내놔. 다 내놔! 사랑도 다내 거고, 인기도 내 거고, 돈도 내 거야. 다 내놔. 나 보니까 어때? 무서워요. 두렵다고 인정을 못 하는 거지? 또. 다 내놔. 다 내놔. 다 내놔. 두려워. 다 내놔. 없어요. 야, 뭐가 없어? 이거부터 벗어서 내놔. 이거 별로 비싼 것도 아니에요. 야! 아무거나 하는 거야. 자, 내놔. 수중에 있는 돈도 다 내놔. 너 가질 자격 있어, 없어? 조금은 있어요. 완전히는 아닌데. 조금은 인정했네. 그럼 네가 다 내놔, 나한테 해봐. 다 내놔. 싫어? 다 내놔. 싫어. 다 내놔. 내놔. 아, 다 내놔! 자, 다 내놔 할때 뺏는 에너지 쓰고 있어. 집착. 집착 써요? 그럼 집착 써야지, 그럼. 아니,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 다 내놔. 다 내놔. 다 내놔. 아, 내놔! 다 내놔. 자, 이다 내놔 할때 어떤 마음 올라와? 이다 내놓으라는 집착을 네가 어떻게 가해하고 있어? 다시 해봐. 느끼면서. 다 내놔. 다 내놔. 다 내놔. 다 내놔. 다 내놔. 자, 어떻게 하고 있어? 협박하는 것 같은데. 두려워하고 있어. 두려움이 이걸 쓰고 있어. 두렵다고 인정을 못 하고 있어. 다 내놓으라는. 그래서 너는 대신 어떻게 쓰냐면 성살기로 써. 아, 오빠 내놔 이렇게. 그럼 있잖아, 남자 꼬봉밖에 안 돼. 그냥 남자가 100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10 정도만 줘. 그러면 너는 만족이 안 돼. 알아들어? 싹다 뺏고 남자도 내 밑에 두고 내 맘대로 지배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 집착을 엄청나게 써야 되거든. 알아들어? 근데 그 집착 쓸때 너무 두려워. 두려움이 쓰고 있어. 빼앗는 가해자가 나라고 인식이 안 돼. 그게 빼앗는 가해자가 나라고 인식해야 되거든. 근데 두렵다고 내가 아니라고. 내가 빼앗는 가해자라고 인식하나? 내 존재 자체가. 인식은 좀 해요, 해? 예전보다. 예. 응. 자, 해봐. 그러면 써봐. 다 내놔. 다 내놔. 다 내놔. 다 내놔. 다 내놔! 싹다 내놔! 다 내놔! 싹다 내놔. 내놔. 내놔! 싹다 내놔! 너 두렵지? 조금 두려워요. 소리만 지르지? 너무 두려운데 두려움을 인정 안 해. 가해자 보면 두려움을 인정 안 해, 너. 두려움을, 눈만 이만해져. 동동 떠갖고, 내놔! 이러는데, 막 안에서 아기가, 아, 이렇게 이거 들킬까봐. 야, 너그 두려움을 인정을 왜안 해? 너 엄청 두려운데. 너무 무서워. 약자, 두려움에 벌벌 떠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약자를 절대, 그걸 인정하면 진짜 못 가진다고 인정을 안 해, 너도. 자, 두려움 인정하기. 다 내놔. 다 내놔. 다 내놔. 다 내놔. 느껴져, 두려움? 빼앗길까 봐 두려워요.
빼앗길까봐 두려워.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다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다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다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빼앗길까봐 두려워. 다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빼앗긴 아픔이 두려워서. 빼앗긴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이 약자 마음을 굴욕적이라고 수치스럽다고 인정하지 않고 빼앗는 가해자 집착으로 살았습니다. 협박해서 빼앗고 수치로 빼앗고 여성성으로 빼앗고 빼앗는 가해자로 살아. 나와 남이 아팠습니다.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빼앗는 가해자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두려워요. 빼앗길까봐. 너무 두려워요. 다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네가 빼앗길까봐 제일 두려운 존재 한 명만 얘기해봐. 부모님. 더 두려운 사람이 있는데.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부모님은 이미 너 없으면 안 되게 만들어놨어. 의존할 수밖에 없게. 돈 못 벌고 병들어서 네가 아니면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 네가 빼앗길까봐 두려운 애가 얼마나 센지 걔가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걔는 두려우니까 어떻게 절대로 너가 안 뺏긴 조건을 만들어. 그래서 엄마 아빠 다 아프게 해갖고 너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 네 바운더리를 못 벗어나게. 그게 집착이거든. 아예 집착인 줄도 몰라. 상황을 만들어버려. 그럼 네가 지금 제일 빼앗길까봐 두려운 사람이 누굴까? 그렇지. 남자친구를 너보다 더 이쁜 여자가 와서 오빠 이렇게 뺏어갈까봐. 근데 그 마음을 굴욕적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있는데. 느껴져? 분명히 있어. 딴 여자가 와서 오빠 이러고 뺏길까봐 두려워. 뺏길까봐 두려워요. 너는 그거 죽어도 인정 안 해. 걔를 인정 안 해주니까 뺏길까봐 두려운 애가 절대 안 뺏기려고. 그 두려움을 안 느끼려고 하지, 걔는. 그러니까 가해자가 돼서 다 내 거로 그냥 아예 만들어버려. 상황까지 다. 남자친구가 왜 안 크는 줄 아니? 응?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크면 네가 뺏길까봐 두려워서 이 앞길을 가로막는 진짜 얘 뺏길까봐 두렵다고 하면서 또 해 또 해 또 지랄해 또. 아, 아빠도 다 자빠뜨리고 막 엄마도 아프게 해갖고 지게 돈 벌어서 다 해주면서 이제는 주인만 쳐다보게 해놓고 좋다고 이 아기가 이제 안심이 돼. 뺏길까봐 두려움 안 느껴도 돼. 이제 남자친구도 이제 너랑 그렇게 하니까 앞길을 막고 너 뺏길까봐 두려움 안 느끼고 이게 진짜 뺏는 가해자가 너무 두렵거든. 그러니까 다 누구를 보든 어떤 상황이 오든 이게 가해자로 보여. 가해자로 만들어. 왜? 두려움이 올라온다 자체는 뺏길 수 있다고 느끼고 네 거라고 내 거라고 딱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잖아. 언제가 갈 거라고. 그러니까 뺏길까 봐 두려움을 올리면서 그게 가해자 아니냐. 믿지 못하는 마음. 남자친구가 날 버리고 갈 수도 있다는 그게 가해자 아니야. 사랑대를 의심하면서 가해자를 만들고 있는 가해자잖아. 그런데 그 뺏길까 봐 두려움을 자꾸 피해자로 느끼니까 못 느껴지는 거야. 뺏길까 봐 두렵다고 하면서 계속 그 두려움을 협박하는 가해자지. 뺏길까봐 너를 협박하는 가해자가 됐어. 걔 하도 인식을 안 해서. 그래서 너는 그게 상황을 창조하는 가해자야. 쟤들은 그거 느끼라고 하면서 자기를 아프게 하는데 너는 걔가 절대로 그래 안심시켜줄게 내가. 네가 뺏길까봐 두려워? 막 협박하니까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남자친구 뺏긴다. 어렸을 때 있어. 너 큰일 났다. 엄마 아빠 뺏겨 동생한테. 아이고 아이고 이제 너는 안중에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얘가 그래? 알았어. 응답을 했어. 빙의가. 그래갖고 아빠 사업 망해. 다 아프게 해. 그래서 주인만 보게 해. 내가 돈 벌어서 막 갖다 바쳐. 힘들어도 좋아. 막 애를 써. 이제 안심이 돼. 뺏길까봐 두려움 안 느껴도 돼. 이번엔 남자친구야. 남자친구 생겼는데 막 얘를 뺏길까봐 두려워. 너
너무 무서워. 그래서 얘를 갖다가 더 크면 안 되지, 얘가. 더 커서 돈 많이 벌고 더 유명해지면 나보다 더 이쁘고 잘 나가는 애를, 그러면 안 되지.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 뺏어버릴 거야, 얘 거를. 얘 거를 돈도 못 벌게 하고, 얘 거를 상황이 안 들어가게 해서 적당하게 내 옆에 이렇게 딱 놓고 먹이만 주면서 적당히 뜯어내고 그렇게 있어야 돼. 너는 안 느껴도 돼. 뺏길까 봐 두려워. 내가 안심하게 해줄게. 나만 믿어. 대단하다. 이러고 있는 거야. 대단하게. 네가 대단하지. 내가 대단해. 너 이해되잖아, 네 마음으로. 너 하고 있잖아, 염력으로. 이걸 안 느껴주려고.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무섭다. 마음을 이해 안 해주면 어떻게든 안 느껴주려고. 이거 느끼기 싫어서 상황을 막 만들어. 지가 만들어 놓고 왜 우리 남자친구는 왜 그렇게 무능해. 왜 되는 일이 없어. 그러고 있지 네가. 얼마나 안 느끼려고 그거를 굴욕적이라고 하면 수치 주면서. 뺏길까 봐 두려워서. 뺏길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주의를. 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굴욕적이라고. 굴욕적이라고.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너는 내가 아니라고. 너는 내가 아니라고. 나는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라고. 나는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라고. 난 다 가질 수 있다고. 나는 다 가질 수 있다고. 난 안 뺏긴다고. 난 안 뺏긴다고. 수치스러운 사람이나 뺏긴다고. 수치스러운 사람이나 뺏긴다고. 열등하고 못난 사람이나 뺏긴다고. 열등하고 못난 사람이나 뺏긴다고. 수치 주고. 수치 주고. 다 버려서. 다 버려서. 뺏길까봐 두려운. 뺏길까봐 두려운. 주의 마음이. 주의 마음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뺏길까봐 두렵다고 나를 협박하며. 뺏길까봐 두렵다고 나를 협박하며. 뺏길까봐 두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뺏길까봐 두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 상황도 인정하지 않자. 그 상황도 인정하지 않자. 절대 뺏기지 않는. 절대 뺏기지 않는. 안심하는. 안심하는. 열등이를 만들었습니다. 열등이를 만들었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뺏길까봐 두려워서. 뺏길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주의 마음을. 주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참회합니다. 참여합니다. 뺏는 가해자가. 뺏는 가해자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뺏길까봐 두려운 약자가. 뺏길까봐 두려운 약자가. 빼앗는 가해자가 되어. 빼앗는 가해자가 되어. 다 빼앗아서. 다 빼앗아서. 내 옆에. 내 옆에. 소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엄마 아빠 얘기해줄 때. 이거야. 약자 안 느끼니까 약자 현실 만들면서 다 빼앗아줘. 엄마 아빠 건강도 뺏고 돈도 뺏으니까 네가 갖게 되니까 뺏길까 봐 두려우면 그제서야 안 들어. 안 느껴. 그러니까 이 잠재의식은 어떻게든 안 느끼는 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돈이 와도 같은 경우에 돈이 와도 뺏길까 봐 두려움이 심하니까 이거 안심되려고 다 뺏겨주게 돼 있어. 머리로는 가지고 싶은데 뭐 이게 마음이 불편해서 두려운 약자 마음 때문에 이걸 안 느껴주니까 얘가 어떻게 해. 안심시키려고. 다 알아서 다 보이스피싱 당하고 주식에 투자 이렇게 돼 있어. 마음을 안 느껴주면 그런 거야. 강제로 날 느끼게 하는 환자나 간호사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상황을 안심시키려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갖다 주는 거야. 내가 원했던 상황이지 그게 내 몸과 마음이. 뺏길까 봐 두려워서. 뺏길까 봐 두려워서. 다 빼앗는 가해자가. 다 빼앗는 가해자가. 납니다. 납니다. 그러니까 너는 돈이 와도 뺏길까 봐 두려우니까 빼앗는 가해자가 돼서 다 그걸 갖다 날리겠지. 뺏기겠지 너도. 그게 빼앗는 가해자가 이제 넌 걸 알겠어? 너야. 네가 빼앗고 있어. 너에게서 빼앗고 상대에게서 빼앗으면서 안심하려고. 그거 안 느끼려고. 약자 인정 안 하려고. 약자를 빼앗길까 봐 두려움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성돼 있어요. 약자는. 즉 빼앗는 가해자와 그걸 보는 두려운 피해자. 이거를 같이 느껴줄 때 약자를 인정하는 거거든. 이걸 인정해주면 피해자 가해자 구도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 근데 이걸 안 느껴주고 네가 버리니까 항상 피해자 가해자 구도가 돼. 늘 빼앗기는 상태 아니면 빼앗는 상태. 그래서 미움받는 상태 아니면 두려워 벌벌 떠는 상태에 가 있게 하는 거야. 이해되나? 절대 안 보려고. 걔는 굴욕적이고 걔는 두렵대. 빼앗길까 봐 두려운 애는 내가 아니라고. 걔를 인정해줘야 피해자 가해자에서 벗어나고 빼앗는 가해자도 안 하고 두려운 피해자도 안 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사라지면서 네가 원하는 현실이 오거든. 완전함. 알겠어?
그럴 때 네가 빼앗으면서도 빼앗는 게 아니야. 나와 남을 다 행복하게 하면서 빼앗고 빼앗기면서도 빼앗긴 게 아니야. 나와 남을 다 행복하게 우리 모두 다 윈윈하는 상태로 사는 거지. 남자친구 아무리 출세해도 너를 더 사랑하게 되고 널 귀히 여기고 엄마 아빠도 막 건강하고 행복한데 널 사랑하게 돼. 뭐 이런 상태가 오는데 너가 그 마음 인정 안 하니까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빼앗는 가해자가 두려워서 빼앗는 가해자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빼앗는 가해자가 두려워서 빼앗는 가해자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를 벌벌 떠는 약자 빼앗길까 봐 두려운 약자를 빼앗길까 봐 두려운 약자를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빼앗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빼앗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빼앗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빼앗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주의를 피해자와, 피해자와 가해자로 살게 하면서 가해자로 살게 아프게 했습니다. 아프게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프게 했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약자가 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 너는 이게 되게 세. 그러니까 염력이 무시무시하게 쳐 이게 되는 거야. 대신에 이걸 인정하면 뺏는 염력도 엄청 세.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막 세계적인 연예인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가 세. 근데 너무 두렵다고 하면서 너가 봐 예전에 영화 찍으려고 할 때 유명한 영화 찍을 때 빼앗길까 봐 두려움 올라왔잖아.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 네가 인정만 받고 싶은데 수치당하는 건 빼앗기는 거니까 빼앗길까 봐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 올라오니까 그 역할을 하면서 그걸 느껴줘야 되는데 안 느끼려고 피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해자가 돼버리고 또 빼앗겨서 피해자가 됐잖아. 그거로 유명해지지 못하고 그치? 날마다 피해자 가해자가 돼갖고 남한테 가해자하고 나는 피해자가 되게 하고 나로부터 내가 뺏고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동생한테도 뺏고 너한테도 뺏은 거야. 엄마 아빠 아프고 남자친구 출세 못하니까 네가 또 빼앗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빼앗길까봐 두려움을 엄청 느껴줘야 돼. 자 느껴준다? 네.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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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 다 내 거야. 네 거 다 내 거야. 내가 다 뺏을 거야. 다 뺏을 거야. 싹 다 뺏을 거야. 알아? 남김없이 뺏을 거야. 느껴지지? 엄청 무서워. 그치? 너무 무서워서 못 느끼는 거야. 영화를 뭘 보냐면 싹 다 뺏는 영화 있더라. 심지어 있잖아. 남의 아기까지 뺏더라. 그 여자가. 가정부로 들어가서 남편 뺏고 애기 뺏고 다 뺏고 본부인 내쫓아. 이 외국 영화인데 이름을 잊어버렸어. 인생 영화 팀이 한번 물어보세요. 그 영화랑 또 하나는 애기 뺏으러 어떤 집에 가서 애기 뺏는 영화 있고 또 정신을 뺏는 영화도 있어. 겟아웃 같은 거는 영혼을 뺏잖아. 의지까지 뺏어. 이런 뺏기는 영화 뺏고 뺏긴 영화를 보면서 뺏길까 봐 두려움 엄청 느껴야 돼. 그 뺏는 가해자 보면 그게 두렵고 빼앗긴 피해자 봐도 두렵고 그럴 거야 그치? 뺏고 뺏기는 마음이 두려울 거야 그치? 그 두려움 엄청 느껴야 돼. 그래서 네가 자유롭게 가해자가 돼서 막 뺏기도 하고 피해자가 돼서 뺏기기도 하면서 놀고 그걸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할 수 있어야 돼. 뺏고 뺏기는 걸 자유롭게 할 수 있으려면 두려움부터 많이 내려가야 돼. 지금은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뺏지도 못하고 제대로 뺏겨주지도 못해. 뺏겨줘야 뺏을 수 있는 거야. 낚시할 때 어때요? 멍청한 인간이나 낚시를 그냥 잡으려고 하지 미끼를 물잖아. 줘야 받는 거지. 뺏겨줘야 큰 걸 뺏지 그치? 근데 네가 뺏겨주려고 하지 않아. 무서우니까 그치? 그리고 뺏지도 못해. 왜? 무서우니까. 그거 보는 게 그거부터 느껴야 돼. 뺏고 뺏기는 거 보면서 무서워 이러면 이제 그 두려움이 좀 떨어져 나가면 무게가 약해. 뺏고 뺏기 그러면 이제 할 수 있어. 그걸 하다 보면 막 수치 주는 가해자 두렵다고 협박하는 가해자 그거 좋아서 재밌다고 집착하는 가해자 다 올라와. 이러면서 계속 써야 이 에너지가 크게 점점 커져야 돼. 이렇게 오케이? 엄청 세. 그래서 이걸 청소 안 하면 네가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계속 하는지 네 영험에 네가 다 알고 있는 거야 몸이. 어차피 너는 아무것도 못 갖고 이 공부가 안 되면 어차피 다 도루묵인 걸 그냥 알아. 머리가 아니라 몸이. 왜냐하면 되게 영험한 그 조상님이 있었어. 그래서 엄청 뺏었어. 남자한테도 뺏고 막 사대부 귀족들한테 뺏고 막 다.
나랑 굿도 하고 막 그랬다 어떻게 됐겠어? 그냥 욕심으로 뺏었지. 이렇게 뺏길까봐 두려움 인정도 안 하고 욕심으로 뺏었다 나중에. 그래서 네가 이렇게 두려운 거야. 뺏었다가 죽임 당했거든. 그래서 아는 놈이 있어. 나를 보면 아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아들어? 그걸 청산해라잉. 계속 응. 그냥 뺏길까봐 두려운 마음만 엄청 느낀다. 그렇지. 그 영화 보면서 뺏긴 게 두려워. 뺏긴 마음 봐도 두렵고 뺏는 마음 봐도 두렵고 하나거든. 뺏고 뺏기는 게. 뺏기는 게 없으면 뺏는 것도 없어. 벌써 내가 뺏겼다고 느끼는 건 내가 뺏는 놈이니까 그렇지. 뺏겨도 뺏는 놈 없으면 응? 가져갔나 보다 이러지. 뺏고 싶은 마음도 뭐 어떻게 올라와. 뺏겼다고 느끼는 놈이 뺏고 싶지. 뺏겼다는 놈이 없는데 뭘 뺏고 싶어. 난 뺏긴 게 없는데. 그치? 두 개가 상보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는 두려움을 많이 느끼라는 거야. 영화 보고 느끼고 또 그거를 도반들하고 풀면서. 그냥 많이 풀어도 쟤도 그게 되게 쎄. 그래서 제가 뺏으려고 저렇게 뺏기는 거야. 엄마 아빠가 자기만 보게 하려고. 너랑 똑같아. 쟤는 너는 엄마 아빠를 망해서 너한테 의지시키고 쟤는 지 몸을 쳐서 죽을랑 말랑 해갖고 엄마 아빠가 나만 보게 했어. 아들이고 뭐고 다 버리고. 둘이 아주 똑같아. 염력이. 두려움을 엄청 오지게 느껴야 돼. 알겠어?